3일 화요일 증시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개장이 조금 약하게 출발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주가의 변동폭이 크더라도 환율 변동폭이 크지 않으면 한쪽은 조금 잘못된 거라고 늘 말씀을 자주 드렸죠.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연말을 앞두고 서울환시 참여자들, 시장 참여자들이 장부를 조금 덮는 북클로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지션 플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게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에 따르면요,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152억 달러로 2007년도 이후에 가장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경에서 지금 보면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은 102.96엔을 기록하고 있군요. 103엔대에 근접하고 있고 지난 5월 22일 날 103.73엔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낮긴 합니다만 일단 103엔대 좀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좌가는 나왔군요. 코스피는 7포인트 하락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0.47포인트 하락 출발한 512포인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화 약세에 엔원 재정 환율이 조금 더 고민이죠. 100엔당 1026원, 29원, 오늘은 29원이군요. 20원대로 진입을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약 5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당국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의 이 여부도 좀 주목이 되고 있고 기업들도 뭐 환율 떨어지는 거를 전혀 모르지는 않고 있고 어느 정도 헷지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되겠죠. 자, 이승석 대표님, 네. 개장 분위기 일단 오늘 조금 무겁습니다. 뭐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환시장, 외환시장이 크게 변동하지 않으면은 어제 뭐 달러가 소폭 강하긴 했습니다만 아주 강하진 않았고요. 자, 엔화 약세가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환율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기업들 오늘 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입니까? 뭐 전일도 얘기했다시피 뭐 어제 증시, 12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기관들 쪽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2100포인트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월 초보다는 이제 월 후반을 기대하는 게 좀 낫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는 이게 이제 독자적 강세,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혼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미국 증시가 역시 조정받으니까 그거보다 조정폭이 좀 더 큽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나 수급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홀로 강세를 보이기는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역시 뭐 최명컥께서도 계속 이제 엔화의 약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주 쪽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완성차 쪽에서 움직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침에 현대차가 약 한 1.4% 정도 하락폭을 좀 키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물론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뭐 미리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0.5% 정도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죠. 같은 완성차 업체라면 부품주 쪽 중에서도 이제 현대모비스가 더 관심권에서 볼 수 있겠다고 했는데 역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에 대한 반응을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볼 수 있겠고 다만 그래도 좀 위안거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어저께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만 그래도는 삼성전자 주가와 하이닉스 주가는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여지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포스코를 좀 언급드렸는데 포스코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좀 강하게 주가를 좀 반등을 좀 주면서 오늘도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 어느 쪽이 좀 강하고 어느 쪽이 좀 약하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본다면 경기 민감성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다소 좀 부진하게 볼 수 있겠고 내수주를 비롯한 경기 방어성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현재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아까 좀 전에도 얘기 드린 대로 이제 물론 뭐 포스코는 경기 민감주겠습니다만 배당 성향이 좀 높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쪽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한국전력, 그다음에 SK텔레콤, 그다음에 일부 은행주 등 이런 내수주들 쪽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엔저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좀 완성차 업체가 가장 좀 데미지를 좀 크게 받는 움직임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수급을 잠깐 좀 들여다보자면은 뭐 어제 쪽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다시 지난주 후반에서 지난주 한 주간만 해도 한 11,000계약 이상 선물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전일 선물을 갖다가 매도를 좀 보였다면 아침 시작은 괜찮습니다. 뭐 한 26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가 이제 뭐냐면 다음 주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물 옵션 만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본다면은 아침 출발 쪽에서는 파생 쪽 분위기는 그래도 메이저 쪽에서는 좀 양호하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본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뭐 큰 조정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어제는 좀 전략
추가 전강 후약성 움직임이었다면 이걸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은 좀 전약 후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됩니다. 네,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큰 면도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 예. 네. 자, 일단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은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1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7거래일 연속 순매수 뭐 그래도 이렇게 되는군요. 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 뭐 사는지 보니까요. 네이버를 16원 어치 사고 있고 삼성전자 한 13억 원 정도 순매수 보입니다. 네이버는 0.29% 조정이고 삼성전자는 0.27%의 상승이네요. SK하이닉스도 외국인 순매수가 보이고요. 포스코, 현대차, 이우선 B, 이우비도 저 순매수에 들어있네요. SK텔레콤, 뭐 KCC, 예, NC소프트도 외국인 순매수에 보입니다. 순매도 기업은 기아차, 현대차 역시 자동차가 좀 많고요. KT를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KTNG와 현대중공업까지 외국인 순매도가 보입니다. 코스닥 외국인 말하는 순간 또 순매도로 전체를 다 바뀌었군요.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가 12억 원 정도 전체로 잡히는데요. 셀트리온과 메디톡스, 솔브레인, 덕산하이메탈, 웨이브일렉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 순매도로 현재 보입니다. 순매수 코스닥은 게임빌과 CJENM, 서울반도체, 뭐 파트론,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은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를 현재는 개장 초반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승원 대표님, 예. 개장 분위기 보니까 좀 무겁긴 합니다. 그죠? 뭐 지수도 보아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고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벼운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게임 방학 시즌을 앞두고 나서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에 대한 4대 악이라는 관점에도 불구하고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모멘텀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게임주 중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임주는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세에 대한 변동이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주가에 대한 흐름이 바닥을 다지는 형태에 대한 흐름입니다만은 최근에 아마 그 메신저를 통해서 게임 모바일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포코팡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애니팡을 통해서 400억이 넘는 그런 이제 수익을 이제 올렸었죠.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라인은 이제 포코팡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은데 국내 시장에서는 포코팡에 대한 유저는 많습니다만 라인에 대한 열풍은 아직까지 느끼시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국내 사용자보다는 해외 사용자가 많은데 라인에 대한 네이버의 주가가 라인 때문에 움직인다라면 라인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NHN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포코팡을 유통하고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NHN 엔터테인먼트 포코팡을 중심으로 하는 모멘텀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SK컴즈에 대한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SK컴즈 같은 경우는 이제 SK그룹에서 지금 이제 싸이월드에 대한 분사에 대한 쪽을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싸이월드가 분사가 된다, 분사 종업원 지주회사로 분사가 된다라면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이 기본의 어떤 그룹웨어를 그룹에 들어갔을 때 이런 벤처 기업 같은 경우가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싸이월드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사가 된다라면 오히려 좀 더 그 본연에 맞는 그런 색깔에 대한 쪽을 좀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SK컴즈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코스피 선물 또 가볼까요? 유진투자 선물 리서치 센터 김대형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